심각성에 일찍 눈 뜨시고 그냥 경각심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뛰어들게 되신 거 저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죠? 네. 네. 굉장히 강한 요구예요.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할게요.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내놓은 것이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하자. 현재의 목표치보다 두 배를 높인 건데 여러분은 저한테 주신 것에서 2017년 대비 70%를 감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격차가 있긴 한데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비중 40%로 높이자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50%로 올리라고 하고 계시죠. 세 번째, 친환경 자동차 전환 시기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말자. 네 번째가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인데 약간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 뉴딜 사업을 확대하자. 그것을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 다섯 번째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어떤 사람도 어떤 지역도 소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가 기후 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전환 없는 기후 대응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에너지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 군데서 종합 도정 추진하자. 이게 기후 에너지부 신설이에요.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부의 목표치보다 거의 두 배쯤 더 강화한 것이 저의 제안이었는데 저의 제안과 여러분의 제안도 또 차이가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능할지. 요거예요? 요게 그 펀트예요?